536번 뭐라고 돼 있냐면, 자, 형광펜. 형광펜 꺼내. 자, 이렇게. 자, 밑줄 쉬고. 벨도 치고. 말해라. 이거 무슨 부등식이라 그래? 절대부등식. 그렇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 항등식의 개념이지?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부등식. 야, 절대부등식에서 제일 유명한 놈이 누구야? 무조건 성립. 모르겠어요. 어?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야. 좀 고민하고 말해. 3초 지나서 질문한 지. 야, 부등식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 절대부등식. 진짜 절대 부등식 하면 그냥 바로 얘야. 누구야? 아니 근데 혹시 미안해요. 완전 미안해. 완전 제곱 지금 부등식이 아니거든. 뭔 말이야. 야, 절대 부등식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 맞춰봐. 맞추면 감자튀김 혼자 그냥 다 먹어. 그냥 5분만 주세요. 시간 끌기? 역시 보드야. 초성 힌트를 줄게. 아 너? 오 잘했어! 뭐라고? 뭐라고? 산수의 아~ 기약형. 아~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 앞으로 모든 절대, 잘 들어? 절대 부등식은 싹 다 산수의 기약을 제외한 모든 절대 부등식은 다 그래프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 외워 알겠지? 부등식은 그래프로 풀어.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부등식은 없어. 다 그래프로 푸는 거야, 부등식은. 그럼요. 말했지? 이것도 왜? 저번에 오빠가 말했잖아. 얘 너희가 x는 1부터 2까지라고 했지? 그럼요. 이것도 원래 그래프로 푸는 거라고 말했잖아. 왼쪽에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왼쪽에 그래프. 왼쪽에 그래프를 그리니까 어떻게 돼? 이건 이거지, 맞지? 오른쪽에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오른쪽에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거잖아. 맞아? 왼쪽. Y는 0, X축. 그럼요. 왜 또 다른 거 물어봐. 맞지? 말해. 함수가 크대, Y는 0이 크대. Y는. 얘가 더 클 때를 찾으면 된다고. 얘가 더 클 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그럼 아직 1부터 2까지잖아.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가 얘보다 클 때의 X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얘도 그래프야. 그러니까 모든 부등식은 다 그래프로 푸는 거야. 너희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 다 그래프였어. 맞아? 1차 부등식. 1차. 1차 부등식. 이것도 그래프라고. 얘를 그리는 거야. 몇 차 함수야? 1차. 1차 함수잖아. 얘를 그리는 거라 이렇게. y는 x-1을 그리는 거라고 이렇게. y는 0을 이렇게 그린다고. y는 0을 이렇게 그린다고. 여기 몇이야? 2잖아, 2. 맞아? 누가 크대? 그래프가. 1차 함수가 더 크다고 했잖아. 1차 함수가 더 클 때가 언제야? 2. 2보다? 클 때. 어, 클 때. 그러니까 x가 2보다 크다라는 해가 나오는 거야. 근데 1차 부등식이랑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맨날 그래프 그리기 번거롭잖아. 너무 자주 나오고. 그래서 그냥 공식화 시켜놓은 거야. 공식화 시켰다고. 얘는 그냥 0보다 작으면 두근 사이. 얘는 그냥 이하면서 풀기. 이런 게 정해놓은 거야, 그냥. 공식처럼. 원래는 그래프로 푸는 건데. 그러니까 부등식의 본질은 명심해. 부등식은 다 그래프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부등식이 떴다. 부등식이 떴어. 그래프로 푸는 거야, 그냥. 공식으로 풀 생각을 하면 안 돼. 3차 부등식 푸는 거 배웠어? 아니요. 안 배웠잖아. 2차 부등식까지 안 배웠잖아. 다 그래프로 푸는 거야. 3차 부등식, 4차 부등식 전부 싹다 그래프로 푸는 거야. 3분 전 하자? 그럼요. 1번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 k 이상 이렇게 돼 있지? 얘를 뭐로 바꿔? fx 하자고 하자고 fx를 그리자고 fx를 그리자고 자 f 프라임이 뭐야? 됐지? 그러면은 4x에 s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 되지 이렇게? 네. 아, 다 무슨 분? 뚫고 마이너스 1? 0? 1 하나 팁 줄게. 0 간격이 똑같으면 여기랑 여기 함수값은 무조건 일치. 그럼요.
그건 증명할 수 없어. 왜냐면은 그 적분 배워야만 증명할 수 있으니까. 일단 구하자. F1 몇이야? 마이너스 1. F0? 0, 0. 얘랑 얘랑 같다고? 마이너스 1. 아, 고민할 것도 없어. 간격이 같은데, 알겠지? 나중에 정적분 배우면 알려줄게. 정적분 배워요? 어? 배워요? 정적분 배워야지. 찐이에요? 적분에 두 개가 있거든. 좀만 기다려. 자, 가자. 여기 마이너스 1만 되죠? 아, 마이너스. 자, 가자. 와! 0, 0. 아. 똑같은 간격만큼, 맞지? 여기 1, 마이너스. 아,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F2. 누가 크대? 찐이. FX가 높대. FX가 K보다 더 크대, 더 위에 있대. 그럼 K가 어디 있어야 돼? 그 아래. 말 그렇지. K가 K가요, 말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렇지. 끝. 근데 왜 같다가 되지? 아. 왜냐면, 얘랑 얘랑 같아도 된대.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이 되었을 때, 어때? 같지? 네. 해도 돼? 같아도 된대, 얘랑 얘 같아도 된대. 응. 나 처음에. 응. 어, K가 마이너스 1 이해하는 거 이렇게 풀자라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안 돼. 근데 설명 끝까지 해야 돼. 찐이에요. 어, 어쩔 수 없어. 숙제 주려면 어쩔 수 없어. 그럼 숙제를 안 줄 수 있어요. 응? 숙제를 안 주는 방법이 있어요. 어, 그런 경우에 상관없어. 역시 리얼처럼. 아, 545번. 두 문제 더 풀어야 돼. 미안. 545 방금 한 거 아니에요? 545번 안 했거든. 어, 그러게요.